문화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위한 가을밤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의정부 시민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지난 20일 경기 북부청사 평화광장에서 보훈가족,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가족 120명을 초대해 가을밤의 행복을 선물했습니다. 코미디, 마술을 곁들인 음악회, 이 시간은 오로지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기획했습니다. 가을밤의 행복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이 자유와 평화는 누군가 헌신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미래 세대 그리고 소외된 계층과도 그리고 우리 모두와 함께 누려야 될 사회적 가치입니다. 이 사회적 가치를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단체, 기업단체가 함께 완성한 가을밤의 행복은 자원활동가들의 손길, 후원기업들의 저녁식사 대접과 풍성한 선물, 그리고 예술가들의 빛나는 재능으로 빚어진 작품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과 함께 행복한 마음이 초대받은 이들의 가슴에 따뜻하게 스며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